올림포스 2 11강 프랙티스 2번입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Development of quality creative musical ideas takes time. 전치사구로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 보시면 이렇게 of quality musical ideas 까지가 전치사구입니다. 동사는 뒤에 나와 있는 takes가 되고요. 그래서 주어동사 일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창의적이며 아주 품질이 높은 음악적 생각의 발전은 takes time,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죠. Schools are set up, 학교는 셋업이 되어져 있는데 such that 그런 교사들이 must work on a strict limited time schedule, 아주 엄격하고 제한된 시간의 스케줄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few precious moments allowed in a week for music instruction along with additional burden of having to produce excellent concerts for public performance 라고 나와있죠. along with부터 여기까지는 한 단어로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해석하겠습니다. 전치사구로 또 여기까지 with 전치사로 생각하는 이 부분이 또한 이렇게 연결되면서 전치사구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음악을 가르친다는 일주일에 허락된 몇 안 되는 아주 귀중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선생님들의 스케줄인 것이죠. 왜냐면 여러분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공부했을 때 음악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었어요? 많지 않았잖아요. 그 선생님은 매번 많은 학생들한테 2시간, 3시간 겨우겨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 한 반에 20명, 30명이잖아요. 그게 이게 아주 few precious moments가 되는 거죠. 뭐와 함께 대중을 위한 퍼포먼스를 위해서 훌륭한 콘서트를 제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짐과 함께 말이죠. 자, 저는 이 글에서 조금 이상한 게 도대체 학교가 선생님들한테 왜 콘서트를 하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엔 이 글은 그 선생님들이 기본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뭔가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 입장인 동시에 그러면서도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자체에서 좀 스트레스를 느낀다 이런 맥락의 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공공의 퍼포먼스를 하진 않잖아요. 그쵸? 이거는 애들한테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도 의역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업시간에도 앞에서 피아노 치시거나 노래하잖아요. 그런 거니까 자기가 또 연습도 해야 되는데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힘들다 이겁니다. 불행하게도 this hectic approach teaching 이런 가르치는 것에 관한 바쁜 헥틱한 접근법은 저희를 conducive for creative thinking 이것이 창의적인 생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리스트니까 가장 적게 도움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창조적인 생각에 도움은 전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연구자들은 have provided evidence that 대절이라는 이 증거들을 알려주고 있죠. when으로 출발하는 것은 여기서 동격이 대시 될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동격의 대수로 evidence를 설명하는 녀석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동격은 회색으로 칠했었잖아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가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증거를 제공해 왔습니다. 대절이라는 증거인데요. Given shorter time to work. When 기분, 어떤 기분이 드시죠? 네, 어떤 기분인지 칠판을 좀 보시면요. 바로 나오잖아요. When 기분 같은 경우는 접속사하고 기분 쭉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능동수동, 수동인 거죠.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해석은 주어질 때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when이 생략되지 않은 분사 구문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주어졌는데 창의적인 일을 하는 도록 일을 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subjects 여기서는 피실험자들은 produce the lower 아무래도 낮은 점수를 flexibility 유연성이나 fluency 유창함이나 originality test 아주 참신성의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추가적으로 연구자들은 발견합니다. Students produce their most original ideas later in creative task rather than earlier. 초창기보다는 창의적인 일을 할 때 후반기에 좀 더 늦게 갔을 때 가장 오리지널한 최초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뭐 좀 게으른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처음부터 안 한다는 면 그런 거를 차치하고 나서도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 나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주어진 시간 동안 야 음악해, 야 다음 시간까지 작곡해와, 그러면 창의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나만의 아이들에게 작곡을 가르쳤던 내 경험이 있어요. 이것은 provide anecdotal evidence, 애넥도트적인 경험이나 증거를 갖고 있죠. anecdotal 하게 되면 그런 일화적 경험입니다. 나 음악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화가 있어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도 보니까 자기가 이런 내용이에요. 음악 선생님인데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 음악도 가르쳐야 돼. 두 번째, 학교에서 시키는 게 많아. 그래서 뭐 대중음악 준비해갖고 뭐 콘서트도 해야 되고, 애들 수행평가로 같이 뭐 연주도 해야 되고, 학교 기악부도 다뤄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이 바쁘다는 겁니다. 할게 없, 시간이 엄청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막 작곡하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왜 우리 학교를 위한 노래가 없냐? 힘들다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올라와서 내 어렸을 나 나만의 아이들에게 작곡을 가르쳤던 나만의 경험은 anecdotal evidence, 대절이라는 증거, 그런 개념을 서포트할 수 있는 아주 일화적인 경험도 갖고 있었고, 그거를 제공해 줍니다. They need a significant amount of understanding. 그래서 작곡할 때는 전혀 방해를 받지 않은 상당한 양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개념.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좀더 여유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일까지 해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난 종종 have had a difficult time convincing students to take a break. 보통 어떤 어려운 점을 겪냐면요. ING 하는데 어려운 시간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야, 학생들아, 네? take a break 해놓은 시키더라. 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문 분석을 위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have difficulty time ing. 여기다 적을게요. have 어려움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have difficult time ing입니다. 문법에서는 이 ing를 내요. 시험 문제는 밑줄 치고 딱 물어보죠. 맞니? 그럼 이제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동명사인가 분사고 보니까 아니, have difficulty ing의 한 덩어리야. 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ing 그냥 쓰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convince란 동사의 특징이죠. convince. 혼자 안 나오고요. 목적어 to부 정사입니다. convince 여기다 적을게요. 딱 하면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납득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형식 동사예요. 학생들에게 잠깐 좀 쉬라고 납득시키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종종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어요. 왜냐면 야 내일 숙제니까 다음 주까지 할 건데 일단 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 저 다른 거 해야 되는데요? 이거 숙제인데 왜 쉬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아, 좀 쉬었다가 좀 여유를 갖고 해야 돼. 시간은 좀더 줄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 선생님 그럼 빨리 이거 하고 저 수학 숙제 해야 돼요. 이거 빨리 하고 영어 해야 돼요.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Even after hours of working on a music composition project. 심지어 음악 작곡 프로젝트에 관해서 일했던 여러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그 이후에라도 좀 쉬어라, 혹은 그 이후에라도 좀 쉬어봐,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빡세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더 시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 쉬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면, 상당한 양의 understood time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는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좀 맥락을 이해하는 의미에서 방금 이 부분을 좀더 엿게 가고요. significant amount time, 요 부분이 이 글에서 핵심적인 그 가장 하고 싶은 내용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이 부분을 다른 색깔 펜으로 형광펜 같은 거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해받지만은 엄청난 양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작곡이라는 창의적인 과정을 위해서. 그래서 좀 쉬어라 쉬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보겠습니다. 자, 11강 2번 문제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은 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